평창 올림픽 경기장을 점검하는 테스트 이벤트들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은 스키 하프파이프 경기가 열렸습니다. 고개 같은 화려한 기술이 관중을 사로잡았고 직접 경기장을 이용해본 선수들은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소환우 기자입니다. 원통을 반으로 자른 모양의 190m 코스에서 하늘로 날아올라 공중 기술을 겨루는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는 가장 박진감 넘치는 동계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2014년 소치 대회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 빠른 속도와 아찔한 묘기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부상 위험도 높아서 선수와 관중 모두 마음을 졸이는 경기입니다. Scary, especially when it's good condition like this and like it's going fast, we're going high. So we're just focusing on doing our tricks, technical stuff and trying to go as big as possible, but for sure it's scary, yeah. 평창 올림픽 경기장을 처음 경험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재기량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코스 설계가 완벽하고 관리도 잘 됐다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Ah, it's great. It's perfect to see everything and be sure everything is okay and test everything. It's really perfect. 남자부에선 미국의 월레스가, 여자부에선 프랑스의 마르티노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내일은 스노우보드의 왕제 숀 하이트와 천재소녀 클로이 김이 이곳 올림픽 경기장에서 평창 리허설을 펼칩니다. SBS 소한욱입니다.